네, 안녕하세요. 예, 검사님입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제가 12시에 영등포에서 제가 결혼식 제가 주례를 받거든요. 제가 이제 총세 번의 주례를 제가 받는데요. 지난주 일요일까지 포함을 해서. 첫 번째 주례를 봤을 때, 그 신랑하고 신부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두 번째도 제가 주례를 봤었는데 두 번째도 또 쌍둥이가 나왔어요. 이번에 과연 제가 세 번째 주례를 봤는데 과연 쌍둥이를 낳을지는 제가 한번 두고 보려고 합니다. 제가 벌써 주례 볼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는 게참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신의 한수에서는 오늘 거래 대금에 대한 공부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의 한수의 제목이 어떤 거냐면요. 거래 대금이 지수를 좌우한다. 그리고 한국 증시 부활하려면 거래 대금이 일일 평균 거래량이 적어도 20조 원 돌파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 단위로 1월 뭐 2월 3월 월 단위로 일일 평균 거래 대금이 적어도 20조 정도는 나와야 시장이 3000포인트 돌파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앞부분은 그렇게 강의하고요. 그다음 뒷부분에 가면은 2차 전지 언제 바닥이 나왔나, 그리고 3분기 실적주가 어떤 종목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글로벌 증시 올해 상승률입니다. 제가 이 상승률은요, 여러분들 제가 1월 2일 날 종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1월 2일 종가. 올해 1월 2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계산해 낸 겁니다. 자, S&P 500 지수 있잖아요. 22% 상승이 나왔고요. 여러분들, 지난 주말에 S&P 500이 사상 최고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5,800포인트. 단한 번도 5,800포인트 돌파한 적이 없는데 S&P 500이 올해 22% 상승을 해서 5,815포인트를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S&P 500이 이 정도 상승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나라의 수학개미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수학개미들이 미국의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엔비디아에 한 17조 정도의 돈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테슬라에 한 15조 정도, 그다음은 애플에 한 12조 정도, 마이크로소프트에 한 10조 정도 돈이 들어가 있죠. S&P가 사상 신고가, 제가 좀 이따가 왜 우리나라 증시는 못 가는가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입니다. 일본 니케이가 16%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수학개미가 있고요. 그 다음 일학개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는 일학개미들이 생겼어요. 지금 제가 1분기 기준으로 하면 지금 수학개미가 미국에 지금 투자한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되냐? 한 120조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 일학개미는 약한 얼마 정도 규모가 되냐? 한 6조 가까이 됩니다. 6조 원. 일본에 지금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기업에 아마 투자가 가장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수학개미,
이라크인이. 돈이 다 빠져나가버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돈이 거기가 지금 메말라 있고 말이죠. 자, 독일 닥스입니다. 예, 독일 닥스가 한 13% 정도 올해 상승이 나왔까요? 나왔고, 그 다음 중국의 상해지수. 예, 최근에 예, 중국이 지금 예, 지금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최근에 예, 중국 상해지수가 한번 급등이 나왔죠. 제가 글로벌 정치입니다.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미국 보고 뭐 일본, 독일, 중국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올해 글로벌 증시의 상승률을 한번 제가 봤고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 예, 보시면 예, 올해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됐느냐.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코스피가 올해 1월 2일 종가 기준으로 오늘까지 1.6%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요, 더 심합니다. 코스닥은 무려 12.3%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앞에 여러분들 제가 앞에 보여준 거 보세요. 앞에 보시면 S&P가 22%, 일본 니케이가 16%, 독일 닥스가 13%, 중국 상해가 10%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는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1.6%, 코스닥은 무려 12.3%.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코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대만 각권 지수는요, 26% 상승이 나왔어요. 우리나라하고 이 산업 구조가 아주 비슷하잖아요. 그죠? 요 대만 각권이에요. 26% 상승세가 나왔어요. 올해 유일하게 하락이 나온 국가를 보면요, 브라질. 예, 브라질 여러분들, 보페스파 지수가 2.7%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브라질이 하락이 나왔어요. 1월 2일 기준으로 한 겁니다. 1월 2일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뭐, 러시아는, 뭐, 제하더라도, 그죠? 뭐,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전쟁을 치르는 국가보다도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다는 사실. 그래서 글로벌, 증시의 평균 상승률이, 16% 정도 이렇게 상승세가 나온 겁니다. 올해 들었어요. 평균 16% 상승이 나왔는데, 이 대한민국만, 코스피가 1.6%, 코스닥이 12.3% 하락이 나온 거지. 제가 요새 방송 보면은 TV 틀면은 여야가 맨날 싸움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도 한번 TV 틀어보세요. 여야가 지금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대립이 돼서 경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이야기죠. 자, 그다음 볼까요? 예, 그다음은 여러분들 한국 증시에 지금 강력한 지금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 지금 일본이나 중국, 대만 쪽으로도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쪽으로만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일본, 중국, 대만 쪽으로도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 역할이 좀 부족하죠.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저는 참 슬픈 이야기인데 삼성전자의 지금 시가총액이 보통주와 우선주 합쳐서 보통주가 한 360조고 우선주가 약 40조니까 400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미국의 애플이라는 기업이 시가 총액이 여러분들 4,600조예요. 애플이 4,600조입니다. 삼성전자가 400조인데 애플이 4,600조예요. 그 다음 엔비디아가 4,400조 가까이 됩니다.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4,200조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들 15년 전만 하더라도 애플과 삼성전자 시가 총액이 비슷비슷했었어요. 불과 5년, 6년 전에는요,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의 잽이 안 됐던 기업들이에요. 삼성전자가 지금 한국 증시가 지금 약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삼성전자가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요 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연기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기금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연기금이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은 여러분들 요 개인들하고 기관들 가지고는 이 지수를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외국인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좀 이따가 한국 증시가 왜 약한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제가 내 나름대로 제가 해석을 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 한국 증시가 약한가? 지금 한국 증시에 좀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 볼까요? 지금 저는 예, 우리나라의 지금 요 코리아 밸류업 100 종목의 문제점. 저는 그 우리나라의 지금 이 그 증권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증권 전문가들이 지금 각 사이트에 증권 전문가 한 600명에서 7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좀 조언을 받아서 코리아 밸류업 100 지수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이 코리아 밸류업 100 종목을 제가 한 종목씩 제가 분석을 다 해봤어요. 제가 기업을 제가 예, 분석하는 전문가라 그랬죠. 제가 예, 이게 내용을 보면 NC소프트나 두산바켓, 현대엘리베이터, JW중해제약, DB하이텍, 한진칼, HMM, BGF리테일, 대한항공, 펜오션, 파크시스템. 이런 종목이 예, 들어가고 네이버나 뭐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나 위안양에 뭐 LS일렉트린, 삼성물산, KCC 같은 종목은 다 빠져버리고 이게 요게 문제점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이제 내년 이제 6월이 되면 또 정기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새로운 종목이 대거 들어가야 됩니다. 이 코리아 밸류 요 100 종목을 잘 선정했더라면 이쪽으로 충분한 자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심차게 지금 준비했던 이 밸류업이 지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일본 지수가 일본이 지금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요 밸류업을 제대로 추진했기 때문에 일본 지수가 일본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 밸류업 100 종목에 국한하지 말고 정부가 이 금융감독원이 이 증권거래소가 이 코리아 밸류업 종목을 한 300 종목을 만들어도 됩니다. 한 200 종목, 300 종목을 그게 여러분들 코스피 200 종목 들어간 종목 좀 빼고요. 코스닥 150 종목에 들어간 종목 빼고 나머지 종목을요 찾아보면 그런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종목을 편입하지 않고 제가 방금 그 불려드린 내 나름대로 한 25개 되는 종목 있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67개고 코스닥이 33개 종목인데 최소한 30개 정도는 종목 교체해야 됩니다. 30개 되는 종목 교체해야 된다니까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밸류업이 확실한 종목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지금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아직까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100개 종목을 보면 예전에 뭐 거래 정지 당했던 종목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예전에 거래 정지가 한 2년 동안 거래 정지가 돼 있던 종목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요즘 전문가들이 많은데 좀 이렇게 협조를 얻어가지고 충분한 그 어돈을 거친 다음에 이걸 시작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지수 모멘텀 상승의 모멘텀이 좀 미약하다는 거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많이 해드리는데 그 코스닥의 그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코스닥이 지수화된 게 저게 1996년도에 지수화됐잖아요. 코스닥이 1996년도 당시에 코스닥이 종목수가 340개였어요. 지금은 종목수가요 1700개입니다. 저는 앞으로 그 지금 신규 상장을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진짜 확실한 기업이 아니고서는 상장을 시키면 안 됩니다. 확실한 기술을 가졌던지 아무렇게나 그냥 상장시켰으면 될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상장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몸집만 불리고 있고 기초 체력이 부족한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지금도 좀비 기업이 많은데 가감하게 대출시켜야 되거든요. 좀비 기업들은 가감하게 대출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종목수만 늘리고 있잖아요. 3년, 4년, 5년 뭐 기술의 특례로 상장된 기업들은 그냥 봐주고 있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증시가 이거 앞으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뜯어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뜯어 고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760개에서 840개 얼마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보세요. 이게 보시면은 코스피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스닥은요 340개에서 여러분들 1700개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종목 1700개 코스닥 종목 중에서 약 300개 정도 되는 종목은요 가감하게 저는 대출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딱 기업을 분석해 보면 이런 코스닥이 한 300개 되는 종목 이런 종목군들이 거래 정지 당하고 개인들이 투자해가지고 손실 보고 그러면 앞으로 신규 상장할 때 좀 확실한 기업이 아니고선 상장을 시키지 말고 저는 코스닥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 제가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 중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한번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많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약 한 200개 되는 종목. 그 종목 빼고는 매매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재무구조 보면요. 그 재무구조 보면 여러분들요. 저는 그 재무 상태표를 한번 보고 있잖아요. 손익 계산서 보고 현금 흐름표 딱 보면요. 야, 이런 기업이 지금 그대로 상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가감하게 대출시켜야 돼, 가감하게. 이게 전부 다 개인들이 그런 종목 매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부도 나가지고 그 책임은 지지 않고 말이죠.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코스닥의 지금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걸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제가 왜 이제 이런 이야기 해드리냐면요. 제가 한번 볼까요? 코스닥의 지금 신뢰 문제인데 제가 요 종목 몇 개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난해 7월 달에 그 상장된 종목들 있잖아요. 제가 몇 개 종목 한번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버넥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인데 이 버넥트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보세요. 이 종목이 지금 공모 가격이 얼마짜리냐면요. 16,000원짜리예요. 지난해 7월 26일 날 상장이 됐어요. 공모 가격이 얼마짜리냐? 16,000원짜리예요. 이 공모가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얼마냐? 현재 주가가 지금 얼마 나왔어요? 예, 3,930원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공모가가 16,000원짜리 종목이 지금 주가가 3,930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공모가 산정이 잘못된 거죠. 이거 산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이게 불과 지난해 7월 달에 이렇게 공모가가 16,000원짜리가 지금 주가가 3,930원 계속 지금도 하락 중이에요, 지금도. 이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신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 왜 우리나라 코스닥이 이렇게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냔 말이죠.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냔 말이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냔 말이죠. 이 공모가가 지금 16,000원짜리 지금 주가가 3,930원에 하고 있고,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이 종목에 지금 제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연결 기준으로 있잖아요. 예, 지금 연결 기준으로 여러분 보세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올해 상반기 보세요. 적자는 47억 적자, 141억 적자, 113억 적자, 70억 적자. 꼭 이런 걸 상장을 시켜야 됩니까? 47억 적자, 141억 적자, 113억 적자, 상반기까지 마이너스 70억 적자. 이런 기업의 공모 가격이 16,000원이다. 공모가가 16,000원이란 말이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상장을 하는 겁니까? 제가 코스닥의 신뢰 문제가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 그 CU 박스라고 있죠. 볼까요? 이 CU 박스입니다. AI 전문 기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4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난해 5월 달에 상장이 됐습니다. 지난해 5월 달에 상장이 되었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CU 박스라는 종목 하나 볼게요. 이게 CU 박스입니다. 공모가가 얼마짜리냐면요. 이 종목의 공모가 보세요. 공모가가 15,000원짜리 종목이에요. 이게가 공모가가 15,000원짜리입니다. 15,000원. 이게 공모가입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냐? 단돈 3,305원이에요. 지금 현재 가격입니다. 어떻게 이 종목이 지금 공모 가격에 15,000원 나오는 이유가 뭐냐 말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요. 제가 그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CU 박스가 제가 한번 이 기업 내용을 볼게요. 2021년도 46억 적자, 2022년도 63억 적자, 지난해 98억 적자, 올해 상반기 68억 적자. 코스닥의 신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대만으로 가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이왕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쿠라티스라는 종목이 있죠. 여러분도요, 이 종목도 여러분도 이거 상장할 때요, 지난해 6월달 상장할 때 상당히요 여러분들 인기가 있었던 기업이에요. 예? 이 상당히 인기가 있던 기업이 있다니까요. 쿠라티스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쿠라티스입니다. 쿠라티스에 여러분들
공모가가 얼마짜리냐면요. 공모가가 4천 원짜리 종목이었어요. 이게 공모가가 4천 원짜리 종목이에요. 이게 공모가입니다. 지금 주가가요. 예, 816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 816원짜리야. 지금도 오늘도 7%. 이게 이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어. 공모가가 작년도 5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 공모 가격이 4,000원짜리 이 바이오 기업이 지금 주가가 816원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술 특례를 하더라도 자, 이게 기업을 보고 이런 종목을 보세요.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요 지금 고라티스에 제가 한번 실적을 볼까요? 2021년도 마이너스 170억, 2022년도 마이너스 215억 적자, 지난해 마이너스 172억 적자,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 92 적자. 도대체 이걸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상장이 되었는지를,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이제 개인들이 투자할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이제 이런 기업에 투자 한번 보세요. 이런 기업에다가 이게입니다. 이게 매수할까? 예를 들어서 매수하는 거죠. 그죠? 매수 하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 이게, 예, 코스닥이, 예, 지금 신뢰의 문제에 놓여 있다. 이거 뜯어 고치지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코스닥이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코스닥이 지금 한 300개 되는 종목군들은 사실은 대출 시켜줘야 되는데 너무 대출에 인색한 거다. 인색하다 말이죠. 저는 상장하는 종목만큼 저는 대출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100개 종목이 신규 상장된 100개 종목이 대출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거든. 거래 대금은 없는데 계속적으로 종목은 계속적으로 입성을 하고 말이죠. 자, 예, 이걸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요. 그 다음 볼까요? 제가 그 올해 들어서 지금 양대 시장의 예, 거래 대금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예, 올해 들어서 1월 달 평균, 예, 거래 대금이 1월 달에 19조였고요. 19조입니다. 그 다음 3월 달에 22조 고점 찍고요. 7월 달에 19조고요. 그 다음은 8월 달에 18조, 9월 달에. 여러분들 9월 달에요. 양대 시장의 거래 대금이 평균, 1월 평균 거래 대금이요. 예, 16조예요. 16조. 6,720억입니다. 이 거래 대금 가지고는 지수 때려 죽여도 못 갑니다. 한국 증시가 때려 죽여도 못 간다고요. 제가 좀 이따가, 요 거래 대금이 왜 중요한가. 요 거래 대금 지금 물론 9월달이, 예, 9월달에 물론 여러분들, 그, 이제 추석이 있고 하니까, 거래대금도 줄어들었겠죠, 그죠? 이게 올해의 거래대금을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양대시장의 거래대금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여러분들, 그, 앞에서 제가 한번 느끼는 점 있습니까? 느끼는 점? 1월 달에 19조, 3월 달 22조, 7월 달에 19조. 1일 평균 거래량입니다. 1일 평균 거래 대금입니다. 9월 달에 16조. 그런데 자, 엔비디아 보세요. 엔비디아 한 종목이죠, 한 종목. 엔비디아 한 종목의 거래 대금이 40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엔비디아 한 종목의 거래 대금이 40조라고요. 1일 평균 거래 대금이. 테슬라가 26조. 제가 최근에 최근에 올간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를 제가 올 동안 평균 거래 대금을 제가 한번 보니까 엔비디아가 40조, 27조, 13조, 10조, 9조. 엔비디아 주가가 잘 가는 이유가 저게 거래 대금에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일일 평균 거래 대금이 16조밖에 안 되는데 엔비디아는 하루에 거래 대금이 40조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제가 그 이 엔비디아 기업 자체가 예, 얼마나 대단한가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 자, 그럼 볼까요? 제가 예, 제가 요 거래 대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제가 예, 우리나라의 지금 거래 대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거래 대금이 예, 상장 그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예, 딱 거래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2020년 8월달 그러니까 2020년 8월달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양대 시장의 거래 대금이 예, 30조를 넘어갔습니다. 그때 보니까 예, 30조 9천억이더라고요. 양대 시장의 지금 거래 대금을 말하는 겁니다. 사상 처음으로 예, 2020년 8월 달에 30조 9천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졌다. 이때 당시에 왜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을까를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개인들이 굉장히 영리합니다. 개인들이 얼마나 영리하냐. 그 전에 예, IMF를 겪어봤잖아요. 그죠? 아, IMF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더라.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조금 올라가더라. 여러분들 예, 2012년 유럽의 재정위기가 예, 터졌을 때 주가가 그때 올라가더라. 야, 이번에 팬데믹 여러분들 코로나 시절에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물론 이때 당시는 금리가 제로 금리였으니까 그죠? 금리가 제로 뭐 미국의 금리가 제로 금리였으니까 그 전에 글로벌 학습 효과 때문에 개인들이 자금이 쏟아 들어온 거죠. 동학개미라는 말이 이때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동학개미, 그 전에 동학개미 별로 없었어. 그 전에는요. 그게가 이 코로나 요 2020년도에 그때 동학개미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자금이 몰라, 예, 들어온 거죠. 그때 당시에 망한 자와 흥한 자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때 당시에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 신용이나 미술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2020년 3월 19일 날 최하 바닥에서 집어던진 사람 있는가 하면 그때 주식을 쓸어 담는 사람들이 있어요. 흥한 자와 망한 자가 완전히 교차한 거죠. 극과 극을 달린 거죠. 2020년도에. 네, 아는 사람은요. 저는 이 방송에서 저는 거짓말하고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저는 2020년도 있잖아요.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죠. 내 아는 분은요. 이때 돈을 벌어가지고 있잖아요. 돈을 벌어서 주유소를 있잖아요. 주유소를. 세계를 차린 사람이 있어요. 이때 돈을 벌어 주유소. 물론 예, 주유소 보면은 내가 지역은 내가 말할 수 없는데 지역을요. 경기도에 이때 당시에 돈을 벌어서 주유소 3개를 차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주유소 1개는 인수하고 2개를 새로 이제 지었는데 이때 당시에 아마 극과 극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왜 거래 대금이 중요한가에 대한 얘가 예,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해서 제가 지금 거래 대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요겁니다.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은 언제 터졌느냐? 양대 시장에 지금 예,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은 언제 터졌냐면요. 2021년도 1월 달에
이때 당시에 거래 대금이 42조 천억이 나왔어요. 이때 당시에 코스피의 최고가가 얼마? 코스피가 3,266포인트가 나온 거죠. 제가 한번 볼까요? 자, 이쪽으로 왔어요. 예, 지금 이쪽으로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언제냐? 예, 지금 월봉 차트를 볼게요. 자, 이게 월봉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게 코스피의 월봉 차트인데요. 2021년 1월 달이 언제냐? 이때냐? 이때요? 이때입니다. 이때. 요 날입니다. 이 날이 2021년 1월 평균 1일 거래 대금이 42조가 나왔답니다. 42조가 나왔는데 이때 코스피의 지수가 3,266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3,266포인트. 거래 대금이 40조가 터진 날입니다. 엄청난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때가. 그리고 난 다음에 예, 5개월 뒤에 여기입니다. 지수가 고점이 나왔죠. 이때가. 이거 딱 치고 5개월 뒤에 이게가 2021년도 6월 달이 되겠습니다. 6월 달에 이제 27조의 거래 대금이 터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피크를 치고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이때가 코스피가 사상 최고 3,316포인트가 코스피의 최고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2021년도 1월 달에 거래 대금이 42조가 터지고 난 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3,266포인트 나오고 난 이후에 5개월 뒤에 2021년 6월 달에 27조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이제 피크 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얘가 이렇게 무너진 거죠. 요때가 최고의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 이가 42조. 고점 쳤을 때가 27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래 대금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죠? 제가 이걸 왜 이걸 제가 이야기해 드리냐면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2021년 1월 달이 1월 달이 여러분들 요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사상 신고가가 나오더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의 거래 대금이 9월 달 평균 거래 대금이 16조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다음 볼까요? 자, 그다음은요, 여러분들 자. 거래 대금의 중요성. 왜 이 거래 대금이 이게 중요하냐? 돈이 몰려 들어온다는 거지. 돈이 몰려 들어오면은 많은 종목이 간식권에 있습니다. 지금은 거래 대금이 적기 때문에 일부 종목만 올라 같은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같은 업종 내에서도 예전에는 여러분들 거래 대금이 42조가 됐을 때는 업종이 같이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죠. 그죠? 반도체가 우르르, 바이오 우르르, 2차 전지 그냥 같은 업종이면 다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 종목별 차별화, 확실한 종목만 배팅을 하는 거죠. 이 돈이 몰려 들어온다는 거죠. 그다음은 많은 종목이 간식권에 있기 때문에 매수가 매수를 부르고 주가 상승의 기초 원동력이다. 이 거래 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래 대금은 주가 상승의 기초 원동력이란 말이죠. 이 거래 대금이 늘어나지 않고서는 미국의 그 사학개미 돈 있잖아요. 미국의 사학개미 돈 한 20조만 넘어와주면 미국의 사학개미의 자금이 국내로 한 10조 원 정도만 들어와주면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정부가 할 일이 뭐냐? 정부가 할 일이 미국의 사학개미 돈을 국내로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공무원들, 공무원, 그 공무원들 아닙니까? 국가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수학개미가 있는 미국에 있는 돈을 국내로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한 20조만 땡겨 들어오면요.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그냥 가버립니다. 그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연구를. 제가 이 거래대금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하고 거래대금의 이제 차이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거래량하고, 거래대금이, 좀 차이점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나와 있는 저 거래량은요, 양적 측면이에요. 거래대금은 금액적 측면이고요. 다릅니다. 여러분들, 1,000원짜리 종목 있잖아요. 1,000원짜리 종목에다 거래량이 100주. 똑같은 거래가 100주예요. 1,000원짜리 종목의 거래량 100주와 10,000원짜리 종목의 거래량 100주는 다르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원짜리 종목의 거래량 100주와 10,000원짜리 종목의 거래량 100주는요. 거래량은 같지만 거래대금은 10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대금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거래량보다도 거래대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거래대금이 증가가 나와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제가 거래 대금을 가지고 이제 지수를 제가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저는 그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는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순수하게 나의 경험과 나의 노하우를 가지고 거래 대금이 얼마 정도가 터지면은 지수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다는 걸 제가 예측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지수 예상을 해봤단 말이죠. 이걸 한번 참고 해보세요. 상당한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제가, 이게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양, 1일 거래 대금입니다. 월 평균 18조가 넘어가면 위쪽으로 상단이 2,700, 하단이 2,500입니다. 거래 대금이 19조가 되면 상단이 2,750이고, 하단이 2,550입니다. 18조, 19조 거래 대금을 가지고 지수 때를 죽여도 3,000포인트 못 갑니다. 내가 상단과 하단을, 내가 코스피, 내가 상단과 하단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야. 아, 거래 대금이 1일 평균 거래 대금이, 월 평균 1일 거래 대금이 18조 정도가 되면 코스피가 위쪽으로 2,700포인트, 아래쪽으로 2,500포인트가 그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는 거고, 19조가 되면 상단 2,750, 하단이 2,550. 20조 원이 되면 거래대금이 상단이 2,800, 하단이 2,600포인트. 그래서 거래대금이 20조가 되기 전에, 거래대금이 20조 원이 되기 전에는 종목별 접근해라. 지수가 때를 죽여도 못 간다. 이렇게. 지수가 때를 죽여도 못 가니까 거래대금이 20조 되기 전까지는 종목별 접근만 해라. 종목별 접근. 실적 좋은 놈만 골라서 매매하시든지. 제가 거래대금으로 지수를 제가 예측해 놨으니까요. 그러면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가려면은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가려면은 1일 평균 거래량이 22조가 됩니다. 제가 이거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들 1일 평균 월 1일 평균 거래 대금이 22조가 넘어가면 지수가 3,000포인트는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고 거래 대금에 대한 지수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다음요. 이게 이제 거래 대금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20조 원이 되기 전까지는 종목별 차별에만 신경을 쓰세요.
자,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이 얼마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2차 전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냐면 워낙 2차 전지를 지금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 우리나라에 지금 예, 투자한 종목에 아마 2차 전지를 안 가지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2차 전지를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유튜브에 2차 전지, 에코프로 뱀이라는 타이틀만 들어가면요. 예, 조회수가 확 붙습니다. 나머지는 조회수 붙질 않아. 근데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에 에코프로 BM 딱 그것만 올려서 에코프로 BM의 전략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유튜브에 조회수가 확 붙습니다. 그만큼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에 그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군들은 9월 10일이요. 딱 저점이 나왔어요. 제가 그 2차 전지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분석을 해보면 9월 10일 날이에요. 딱 저점이 나왔어요. 제가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이 저점이 나왔는가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한 종목씩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보시면은 이게가 LNF입니다. 자, LNF를 가지고 계신 이게 LNF예요. 야, 전 이걸 보고 있잖아. 보세요. 이걸 보고 여기가 어디가 9월 10일이냐? 여기가 정확하게 9월 10일이에요. 완전 바닥이죠. 이게가 날짜가 9월 10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LNF입니다, 여러분들. 요 LNF가 9월 10일 날 바닥에 나왔단 말이죠. 요걸 기억을 하고 계세요? 에코프로.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에코프로죠? 자,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9월 10일 날. 어디가 9월 10일이냐? 여기가 9월 10일입니다. 정확하게. 요 9월 10일 에코프로가 여기서 저점이 나온 겁니다. 9월 10일 내에 바닥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참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프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야 2차 전지까지 있는 사람들 바닥이 언제 바닥에 나왔냐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코프로도 다 바닥에 여기서 나왔어요. 에코프로 BM 볼까요? 이게가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 BM도요. 저점이요. 정확하게 저점이 언제냐. 9월 10일이에요. 이게가 9월 10일입니다. 가장 바닥에 나온 날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그죠? 희한하죠. 8월 5일 날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이때 저점이 나온 것이 아니라 2차 전지주는 9월 10일이 바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9월 10일이에요. 이걸 참고를 하세요. 이게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이렇게 바닥에 나오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예, 포스코 푸첸. 이게가 포스코 푸첸입니다. 포스코 푸첸도 주가가 이게가 정확하게 9월 10일입니다. 이날이 9월 10일입니다. 바닥이 나오고 주가 반등이 나왔죠? 포스코 푸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되돌아와서 있잖아요. 되돌아와서 제가 2차 전지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2차 전지주는 다 9월 10일 날 요 저점이 나왔더라. 이걸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9월 10일 날 저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게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그 2차 전지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게 무슨 이야기냐면 2차 전지주는 3분기 실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3분기 어닝 시즌 이 어닝 시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재상승이 나올 거예요.
예, 지금이 은행 시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미국의 은행업종들이 주가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난 주말에 미국의 은행주들, 금융주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에 지금 KB 금융주가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다 실적이라는 거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3분기 실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요 3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달력을 저는 받을 것으로 보여요. 참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3분기에 지금 실적이 좋은 주식들 제가 몇 개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나와 있는 3분기 실적주들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3분기 실적이 좋은 주식들이니까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이런 종목 주가가 빠지면 관심 있게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게 특히나 요 리노공 같은 종목은요, 실적이 떨어지지 않는 종목인데, 반도체 지금 최근에 반도체 종목이 줄줄이 하락하다 보니까 리노공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런 종목이 타겟터가 돼요. 이런 종목은요, 과감하게 배팅하는 거예요. 주가가 내려오면. 실적은 누굴 믿고, 검사를 믿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실적을 믿고 매매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한마디로 한번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 이제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앞에 1부에서 저 그이가 뭐약한뭐 50분 정도를 제가 거래대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거래대금이 19조에서 20조 최소한 거래대금입니다. 저게 최소한 거래대금입니다. 19조에서 20조 원 되기 전까지는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있잖아요. 따로 움직입니다. 예, 여러분들 거래대금이 20조가 되기 전까지 반도체가 오르면은 2차 전지가 빠져버리고 2차 전지가 오르면 반도체 빠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20조 원이 되기 전까지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따로 움직일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